오사카역에서 나오면 이렇게 공원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쭉 가면 오사카 성이 나오죠. 한 바퀴를 뛰면 3.5km. 체력 단련하기 딱 좋은 코스네요. 몇 년 전에 왔을 때보다 뭔가 좀 더 세련되어진 느낌이 듭니다. 비슷한 옷을 입은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역시 일본다운 복장. 절로 쭉 오사카 홀이고, 공연 같은 거 하는 곳이고, 오늘 무슨 날이었나 봅니다.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저 뒤로 보입니다. 오사카성의 선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만든 성이죠. 아, 군의 경기 공장이었다고 합니다. 영어로 보면은 근대 일본에서 가장 큰 군사 공장 중 하나였다. 1870년에 만들어지고 1945년에 공중 공격으로 인해서 파괴되었다고 해요. 그 뒤에 이제 1981년에 오사카 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 전체가 경기 공장이었다고 합니다. 오사카성 바로 올라가는 여기가 일본 제국의 병기 공장으로서 1945년까지 기능을 했었다. 그런 지역이었네요. 지나가다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한반도 점령할 때도 쓰인 무기들이 여기에서 만들어졌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밭꽃도 예쁘게 펴있고, 우리나라 뭐 여의도 공원이나 꽃놀이 하는 데서 볼 수 있는 풍경을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아주 맛있는 향기가 나고, 오사카성으로 올라가는 길. 강아지도 올라가고 저도 올라가고. 경주에서 볼 수 있는 10원빵이 여기에서 있습니다. 10엔빵이라고 여기 있네요. SNS 한국에서 상륙했다. 몇 겹을 거쳐서 올라와야 될 정도로 아주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100년 넘게 전쟁을 하던 일본을 통일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여기서 머물기 위해서 만든 성이 바로 오사카 성입니다. 배 타는 분들도 계시네요. 한번 볼까요? 저렇게 배를 탈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깊은 해자가, 깊고 넓은 해자가 있어요. 침략하기가 힘든, 웬만한 멘탈 가지고 저기 넘어서기 힘든 성이죠. 이 다리 이름이 고쿠라쿠바시라고 해요. 극락교. 1868년에 불에 탔었는데 1965년에 다시 만들었다고 합니다. 불교의 정신이 들어간 이름 극락교. 그걸 넘으면 바로 오사카성이 쭉 나오죠. 아, 저 앞에 사람의 이목을 끄는 아주 귀여운 개들이 있습니다. 엄청 커요. 너무 귀여워서. 저 개들하고 인사를 하고 다시 올라갑니다. 만국 공통. 개는 귀엽다. 2008년 육사 생도 때 동기생들하고 여기로 오고, 또 2016년에 어머니를 모시고 한번 왔었었는데 세 번째 오사카성 방문입니다. 네, 천수가 저기 들어가려고 이제 줄 서 있는 분들도 계시고. 천수각 옆에다가 요 뭐지? 원래 있었던 거를 뭐 만든다고 하네요. 여기 원래 전각이 하나 더 있었다고요? 이걸 복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천수각이 58m인데 40m짜리 누각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합니다. 메이지 천황이 다녀갔던 곳이다 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무 이게 외딴 곳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거에는 관심이 아예 없어요. 하지만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어디 있냐면 저기 천수각 보이는 바로 여기 식당 있고 요 건물 바로 여기 네, 메이지 천황이 왔다 간 곳이라고 이렇게 딱 비석이 서 있습니다. 신사 안에 있어요. 신사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신으로 모시는 신사죠. 도요쿠니 신사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자 여기 오면 아이쿠 원숭이가 있네요. 동물 학대 하는 요 바이바이 한국인들에게는 원수지만 일본에게는 영웅이죠.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데 이제 뭐 소원을 걸거나 건강과 행복과 사랑과 부를 기원하는 글들을 걸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저기 또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올라가서 이제 참배를 하는 거고. 와 여기 한글 있으면 대박인데. 대박이다. 아 제가 아끼는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고 웃을 일 많게 행복하게 해주세요.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신사에서 이렇게 한국인들이 2023년에 오셔서 글들을 걸어놓고 계셨네요. 이렇게 학업 성공 연애하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신사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 참.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신으로 모신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인 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연애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만사 형통하게 해주세요. 또 뭐 취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좋은 어른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글들을 여기에 남겨놓으셨어요. 어디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신으로 모신 곳에서요. 제가 일본 다니면서 다양한 곳에서 이런 글들을 보긴 했었는데 적어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신사에서는 약간 이게 좀 애매하지 않나요? 저는 그래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지피지기 백전불태를 전혀 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말씀드리는 순간 제 눈에 보인 게 이거거든요. 이 동상 히데요시 동상입니다. 제가 말하면서 저게 눈에 딱 들어와가지고 저기에서 나가던 길에 이것도 발견을 했어요. 또 있어요. 엄청 많은데 여기에도 중간중간에 한국분들이 쓰신 게 보입니다. 아유 오사카 성에서의 느껴지는 이 아름다움과 또 이 건축물에 대한 생각 이런 거랑 다르게 여기의 주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 아시아에 미친 영향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좀 생각이 많아지는 곳입니다. 여기 오사카성의 원래 모습이었다고 해요. 이런 누각들이 있었는데 여기 이런 전각들은 다 사라졌고 돌만 남아 있네요.